본무가 오늘 약속을 강제 펑크를 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망망이님께 연락을 드렸었다. 솔직히 이런 기회는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잖아? 망망이님께도 강력하게 추천해 드렸더니 다행히도 흔쾌히 시간을 내어주셨다. 망망이님 잘 보세요. 이렇게 팔과 다리를 벌리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펄쩍 뛰며 우리 형과 영혼의 교감을 시작했다. 선생님 그만. 근처에 사람들이 많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다 포동생들이거든요. 망망이님도 해보실래요? 지금요?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 망망이님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살핀다. 하긴 아직 우리 형의 위대함을 모르시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오늘의 훈련, 부끄러움 극복하기! 꼭 필요한 걸까요? 그럼요! 챔피언 극복이야말로 스트리머의 덕목이죠. 그건 알겠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망망이님. 그러나 멀리 도망가진 못했다. 왜 창피함은 제 몫인 거죠? 하하, 그럼 망망이님도 한번 해보시죠. 안 하면요? 이번에는 필사적으로 내 입을 막는 망망이님. 할게요! 할게요! 결심한 듯 크게 심호흡하는 망망이님. 조금 부족한데? 더 크고 자신있게! 망망이님이 허우 세레모니를 외치자 다른 곳에서도 허우 세레모니가 들려왔다.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죠? 갑자기 튀어나온 호뚜라미들에게 놀란 망망이님. 아, 이 또한 우리 형의 위험이죠. 또 당신입니까, 고트? 우리는 다 같이 허우를 외치며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세계 최고의 선수를 기다리는 뜨거운 열기. 그리고 전광판에 얼굴을 드러낼 때마다 환호성이 들렸다. 근데 사람들 호응하는 거나 그런 게... 저분? 호선생님? 다른 선수들이랑 차이가 엄청 엄청 크네요. 우리 형은 축구계의 태산 고트거든요. 고트...요?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이라고. 최강의 축구선수에게 주어지는 칭호예요. 그럼 고트? 어? 그건 메시? 그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왜 그 이름이? 나는 크게 헛기침했다. 메신도 나쁘진 않죠. 하지만 나쁘지 않은 수준인 거지. 결국 이기는 건 우리 형이거든요. 그렇구나.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망망이님은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래, 망망이님은 축구 잘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메신이 항상 혼자 의식? 견제? 같은 거 막 하고 라이벌처럼 여기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혹시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이라도 하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나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피식 웃었다. 왜 웃어요? 아니에요. 너무 어이없는 상상을 해서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약간 더워하는 망망이님을 위해 잠시 매점에 왔다. 매점에서 마실 것들을 고르는 사이 들려오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 오빠, 이 새끼 오늘 나오는 거 맞아? 곧 나오겠지. 여기 온 사람들 표값이 얼만데. 아, 근데 사이렌도 노쇼 했잖아. 경기도 째는 거 아니야? 설마 그러게야 하겠어. 45분 뛴다고 그 계약도 다 돼 있다잖아. 몸도 안 풀고 있던데. 그래도 사람 새끼면 나오겠지? 저런, 가짜 호동생들이었군. 자고로 신앙을 잇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법이거늘. 우리 형이 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지만 저,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쭈글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거는 망망이님.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직도 다들 세레모니를. 그 순간 주변을 살펴보니 망망이님의 말대로 아까와는 달라진 분위기. 이건 세레모니가 아닌 야유였다. 모든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몸도 풀지 않는 우리 형, 그리고 원망 섞인 목소리와 함께 관중석을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혹시 호 선생님께서 아프신 게 아닐까요? 망망이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 한국 온다고 했을 때부터 매일매일 달력을 체크하고 정말 괜찮... 하루 종일 허우 세레모니 연습을 했는데 크리스티아노! 나와 같은 마음의 관중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간절한 외침이 들리지 않는지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나는 나강두. 크리스티아노!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온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고 있어요? 크리스티아노! 일부러 다른 곳을 쳐다보며 마시던 물을 꼬부기 마냥 뱉는 호강두. 개새끼라. 경기 종료가 다가오자 점점 분노에 찬 광중들의 욕설도 들린다. 그래도
잠깐은 나오시겠죠?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형, 지금이라도 달려 나와주면 안 될까? 그래, 우리 형도 사정이 있었겠지. 저 선생님? 남은 경기 시간은 단 5분. 오늘은 안 나오려나 봐요. 지금까지 애써 현실을 외면했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안녕, 어린 날의 내 우상이여. 아니, 형은 무슨, 저 새끼는 강도야, 날 강도. 호동생이었던 나는 그렇게 뒤졌다. 눈에 띄게 다운된 내 분위기를 눈치챈 건지 만망이님은 약간 화난 얼굴로 말했다. 나빴어.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건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의요? 자리를 떠나는 팬들의 뒷모습. 망망이님은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뭐해요. 그걸 봐주고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누군가에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 팬인데요. 이런 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호 선생님. 진짜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하하. 나는 그런 만망이님의 모습에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났다. 왜 웃어요? 저도 진짜 화났다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팬들을 그렇게 생각해주는 만망이님의 팬은 진짜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치, 저도 팬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 팬 여기 있잖아요, 저. 선생님은 호 선생님 팬이라면서요. 저 이제 갈아타려고요. 됐거든요, 갈아타는 건? 허무하게 마무리된 경기 관람을 마치고 어느덧 만망이님의 집 앞 골목에 도착했다. 그래도 뛰는 거 잠깐이라도 봤으면 방송에서 얘기하기 좋았을 텐데. 사실 나도 아쉽기는 하지만 만망이님이 헛걸음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할 얘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마지막엔 분위기도 별로였는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재밌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축구에 취미도 없는데 살면서 축구장에 갈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이렇게 저 끌고 다녀주시니까 갈 수 있었던 거죠. 즐거웠다는 만망이님의 얼굴을 보니 경기장에서 느꼈던 분노가 다 사라지는 기분이다. 멀리 다녀왔는데 피곤하진 않으세요? 저는 온몸이 만신창이네요. 저는 괜찮은데 많이 안 좋으세요? 평소에는 이렇게 걸을 리도 없고 운동도 따로 안 해서 그런지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보람도 없고. 평소에 운동 따로 안 하셔요? 뭐 따로 운동할 일이 없죠.
운동해야 하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다 도착한 망망이님 집 앞. 여기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아, 아니에요. 빨리 쉬고 싶으셨을 텐데. 눈치 없이 따라왔네요. 피곤한데 여기까지 와주신 거잖아요. 같이 와서 덕분에 심심하지도 않았고 말친구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다음에? 다음에도 볼 일이 있는 거겠지? 그래요. 아, 그리고 다음엔 제가 선생님께 보답해드릴게요. 네? 아니에요. 같이 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진짜 별건 아니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 테니까 꼭 받으셔야 해요. 아셨죠? 진짜 괜찮은데. 나에게 웃으며 인사를 해주고 집에 들어가는 망망이님. 뭔가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왠지 기대되는데? 침대에 누워 오늘을 되새겨보니 도저히 날 강도 놈의 악질적인 행태를 참을 수 없었다. 아, 아까 나도 저 시바시들도 개새끼라. 그렇게 날 강도한테 들리게 욕이라도 할걸. 나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컴퓨터를 켰다. 좀 상쾌하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뭐지? 문자 올 곳이 없는데? 뭐야 이건. 어? 새 메시지가 왔나 보네요. 만망이님하고 본모네. 본모부터. 오잉? 야, 왜 이렇게 웃기냐? 웃기냐? 헐, 이게 뭐야? 만망이님. 저, 이상한 데 들어가시는 거 아니죠? 아니, 망망이님, 뭘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니, 호강도 선생님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기대 진짜 엄청 했거든요. 표값이 20만원? 그렇다던데, 나오기로 계약도 돼 있었다면서요. 근데 너... 어? 아, 친구랑 갔어요. 돈 많이 주는 친구거든요. 당황하는 거 보니 진짜 남자... 진짜 정말 친구예요. 야, 친구. 친구 이름이 근데 유명해서 말하면 안 되는데. 망망이님이 나를 부른 곳은 동네에 있는 한 필라테스 센터였다. 평생 운동이라고 해본 적 없는 내가
이런 곳에 오게 될 줄이야. 그나마 꾸준히 하는 운동이 있긴 하지만 누추한 내가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걸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언제나처럼 나를 보며 반갑게 맞이해주는 망망이님. 아, 안녕하세요. 오라고 해서 오긴 했는데 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는데요? 원래 운동하러 오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준비는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인 건가요? 당연히 단체 수업인 줄 알았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여기는 1대1 수업으로 진행해요. 1대1 수업이요? 보시는 것처럼 작아서 여러 명 오기도 힘들고요.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는걸요? 그런 대단한 곳에 내가 있어도 되는 건가? 저 같은 운동 초보한테는 그냥 공원 조깅이나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조깅도 너무 좋죠. 그치만 혼자서는 절대 안 하실 거잖아요? 매일 혼자 운동하기는 하는데 포브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중 50%가 운동 부족이래요. 포브스는 경제지 아닌가? 운동 부족이 지속되면 뭐가 가장 문제일까요? 체력 저하나 비만? 딩동댕, 정답이에요. 그리고 인체의 자연치유 능력이 깨지거든요. 그러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 질병을 이겨낼 수조차 없게 된답니다. 결국엔 가벼운 질병에서 끝냈어야 하는 상황이 심각한 질병이 되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사망까지 가는 건데? 이거 완전 위기 탈출 넘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직 관뚜껑에 못 박고 싶진 않아요. 좋은 준비 자세예요. 일단은 가벼운 스트레칭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 같은 분들은 처음부터 어려운 동작을 하게 되면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응?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니까 평소에도 자주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손깍지를 끼고 위로 쭉 올릴게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기울여주면서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호흡 마시고 내쉬고. 자, 보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따라해 보실게요. 이거 제대로 안 따라 하시면 척추 수술이 무려 2천만 원이에요. 헉! 2천만 원이면 배달이 몇 번? 안 되겠다. 한번 따라해 보자.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단 낫잖아? 자, 이번엔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네. 호흡 마시고 내쉬고 옆구리를 더 펼쳐준다는 느낌으로 유도해볼게요. 반복해서 한 번 더 해보실게요. 끝나면 편안한 자세로 돌아와 주세요. 어떠세요? 시원한 느낌이에요. 뭔가 허리가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몸이 많이 굳어 계시는데. 그동안 허리가 아프거나 뻐근하진 않으셨어요?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몸도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 있는 동작을 해볼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먼저 바닥에 누워보시겠어요? 망망이님이 시킨 대로 바닥에 누웠다. 어디 불편하진 않죠? 망망이님의 복장이 눈에 들어온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네, 좋네요. 아래에서 보는 뷰는 또 다른 맛이 있네. 착한 생각. 먼저 무릎은 세워주시고 다리 간격은 골반너비로 맞출게요. 발끝은 11자로 맞추시고. 이렇게요? 망망이님의 지도에 맞춰 어색하지만 자세를 바꿔본다. 양손은 차렷자세로. 턱은 당겨주시고요. 네, 잘했어요. 자, 이제 호흡 마시고 내쉬고 배꼽에 집중. 단단하게 힘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약간 벌서는 것 같은데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 별거 아닌 동작인데도 바들바들 떨리는 몸.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살이 많이 쪄서 그런가? 그러고 보니 요즘 뱃살이 심상치가 않긴 했다.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저는 더 뚱뚱했을 때도 곧잘 했는 거예요? 망망이님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뚱뚱한 망망이님이라니. 전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저 어릴 땐 완전 뚱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 때문에 하고 싶었던 걸 못하게 돼서 엄청 서러워서 이 악물고 운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뚱뚱했을 때 얼마나 서러운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부들거리는 내 몸. 망망이님, 저 더 이상은. 그렇게 포기하려는 순간 망망이님이 내 허리를 살짝 붙잡아 주었다. 조금 더 버텨보실게요. 망망이님의 손길에 순간 힘이 빠질 뻔했지만 다시 온몸에 힘을 주고 버티기 시작했다. 고관절을 펴고 접는다는 생각으로
호흡 마시고 내쉬고. 어때요? 자, 살려주세요! 생각보다 진짜 쉽죠? 네? 첫날인데 어땠어요? 할 때는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몸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나면 되게 피곤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하고 나니 건강해진 기분이 든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 맞다! 운동하고 난 다음 날이 힘든 거였지? 그래도 생각보다 곧잘 하시던데요? 처음인데 이 정도면 운동신경이 꽤 있으신 편이에요. 하하, 아직 쓸만한가 봅니다. 망망이님의 칭찬에 약간은 머쓱해졌다. 사실 이런 운동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줄 알았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도 그런 편견들도 있지 않아요? 이런 운동은 일반인보다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이나 하는 운동이라고 해야 하나? 유명한 분들도 가끔 있긴 해요. 정말요? 어떤 분들이요? 아이돌 같은 분들? 아이돌이요? 네, 얼마 전에도 오셨었어요. 그걸 그렇게 담담하게 얘기해요? 저 같으면 여기저기 자랑했을 텐데. 선생님도 엘라님 알면서 얘기 안 했잖아요. 아, 생각해보니 그런 사람을 안다고 내가 대단해지는 것도 아닌데, 먼저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없어 보이긴 하네. 그래도 망망이님 덕분에 이렇게 운동을 해보네요. 혼자 운동하려 해도 뭘 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운동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죠. 나중에는 혼자 하시더라도 처음엔 배우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시간 되시면 꼭 오셔야 해요. 아셨죠? 꼭이에요. 꼭. 내게 강력하게 당부를 하시는 망망이님. 네. 그런 완고한 모습에 나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언제까지 운동을 가르쳐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좋은 기회니 일단 몇 번만 더 해볼까? 새로운 메시지가 또 왔네. 망망이님이다. 몸이 안 움직여요.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진짜 죽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나오라고요? 필라테스 센터에 왔는데 망망이님이 안 보인다. 아직 안 오셨나? 문자라도 보내볼까? 톡이 와 있었구나. 이걸 이제 보다니. 벌써 옷도 다 갈아입었는데 어떡하지? 이대로 그냥 돌아갈까? 뭐 온 김에 혼자라도 운동해볼까? 근데
혼자 운동하려니까 뭔가 뻘쭘한 느낌이. Hello, good morning. 해가 중천을 넘어가는데 good morning? 이상한 외국인이 필라테스 센터에 들어왔다. 어? 저 사람은 나치 이근데? What the? 나와 눈이 마주쳤다. Oh no! This is property! 예? 그럼 stalker? 오해가 좀... 그럼 속옷 도둑? 갈수록 오해가 깊어지는데... 아니요! 운동하러 왔는데? 오, fitness guy. Yes, right. This member? 공짜니까 회원은 아닌가? 아무튼 운동 배우고 있어요. 누구한테 배우고 있는데요? Where is the teacher? 아, 선생님이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못 온다고 하셔서.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 운동하려고 하는데. 아하. 이제 오해가 좀 풀리셨. 폼 롤러를 들고 마구 휘두르는 외국인 여자. 아! 잠시만요. 그런 얕은 거짓말에 내가 속을 것 같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유의 정체는? 파파라치? 스토커? 속옷 도둑? 저는 딸배... 뭐? 딸? 이런 쓰레기 변태! 아! 저는 운동 배우러 온 소시민인데? 그래서 Where's the teacher? 그게 망망이님이 일이 생기셨다고. 네? 폼 롤러가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다. 망망이가 필라테스 티처? 어? 혹시 망망이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휴대폰을 들더니 어딘가로 통화를 하는 외국인 아가씨. 통화를 하는 옆모습을 보다 보니 어? 저 사람? 아이돌 그룹 트러블 파티의 아델라? 프로아스카? 오케이, 보이.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혹시 망망이님? 레이디의 통화를 엿듣는 파렴치한 보이? 아닙니다.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망망이랑 무슨 사이예요? 그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망망이님이 유명 아이돌 아델라랑 아는 사이라니. 저는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죠. 그게 끝? 뭐 더 없어요? 아, 망망이님의 일을 좀 도와주고 있죠. 일? 무슨 일? 설마 로맨스 비즈니스는 아니겠죠? 그건 절대 안 되는데. 아델라가 다시 폼 롤러를 들려고 한다. 아! 아니에요, 그런 건. 방송을 좀 도와주고 있어요. 에? 방송? 무슨 방송, 보이? 아, 그게... 저는 세계 5위의 스트리밍 기업에서 방송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배달 일을 가끔 하고요.
그게 망망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딜리버리 보이? 드립을 했는데 안 받아줬어. 이런 드립에 웃어준 망망이님이 천사인건가? 그러니까 망망이님이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일을 이리저리 돕고 있어요. What? 인터넷 스트리밍? 왜 저렇게 놀라지? 뭔가 착각한 거 아니에요? 혹시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인가? 망망이가 아니라 실은 멍멍이? 잠깐 고민하는 듯한 아델라. 망망이가 인터넷 방송을 한다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기 나는 휴대폰으로 망망이님의 채널을 보여줬다.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이거 진짜예요? 합성 아니죠? 분위기가 좀 쎄한데? 왜 그러세요? 제가 혹시 무슨 미스테이크라도... 그야 당연히... 망망이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어? 왜요? 그건 레이디의 시크릿. 혹시 가정 문제가 있나요? 아버님이 방송하시는 걸 싫어한다거나. 레이디의 시크릿 again. 몰래 하는 거라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들키면 안 되는 거라고. 망망이님도 안 들키게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어쨌든 들키면 안 돼요. Never. 자신의 일이라도 되는 듯하다. 그러고 보니 아델라 씨는 망망이님이랑 무슨 사이예요? 많이 친해 보이시던데. 미랑 망망이? 친한 친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망망이님이 어떻게 아이돌 아델라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건지. 스톱! 그 이상 파고들면 배드가이! 오케이. 그래서 보이는 망망이에게 필라테스를 배우면서 망망이의 방송률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꼬시고 있는 거죠? 예? 그건... 오케이, 딜리버리 보이. 내가 뭐라 변명하기도 전에 말에 가로채는 아델라. 망망이가 방송을 하는 건 비밀이에요. 어디 가서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이유라도... 그리고 그건 망망이님한테 들어서 잘 지키고 있어요. 잘 지키는 정도로는 부족할 거예요. 예? 그래도 좀 수상하단 말이죠. 뭐가요? 망망이랑은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 그렇죠? 절대 never 남자친구는 안 돼요. 네? 망망이가 착해서 보이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망망이는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꼭 갚아주려고 하는 성격이니까. 그래도 그거랑 연애 감정은 별개. Understand? 저도 그 정도 상식은 있어요. 어쨌든 스트리머는 연애 같은 거랑 엮이면 안 되니까요. 인터넷 방송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 왜? 망망이가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그건 미두 시크릿이에요. 정말로 궁금하면 망망이한테 물어봐요. 자기는 방송하는 것도 몰랐으면서 하나도 안 가르쳐주네? 아델라 씨는 메모장에 뭘 적어서 건네줬다. 어? 이건 폰 넘버? 미의 연락처예요. 혹시 망망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연락해요. 어? 리얼리? 아이돌의 연락처를 얻게 되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망망이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직접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왜 저한테? 망망이가 속내를 잘 털어놓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운이 좋으면 얼렁뚱땅 잘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운이 나쁘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딜리버리 보이는 망망이를 도와주고 싶어요? 저야 한 명의 시청자로서 망망이님을 대기업으로 키우고 싶죠. What? 대기업? 망망이가 갑자기 CEO 보스? 아, 이게 인방 용어인데 인기 많고 성공한 스트리머를 대기업이라고 불러요. 아하, 인플루언서? 그게 정말 망망이가 원하는 거예요? 아직 그것까진. 오케이. 오늘은 제가 운동하는 날을 착각했어요. 먼저 가볼게요. 바이. 멋대로 왔다가 멋대로 가버리네. 아, 방송도 중요하지만. 방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멈칫하는 아델라. 망망이에겐 꿈이 더 중요하니까. 인터넷 방송이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면 곤란해요. 망망이님 꿈이 뭔데요? 그건 시크릿. 망망이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미가 말할 순 없죠. Understand? 혹시 힌트라도... Goodbye, delivery boy. Bye. Bye. 어? 메시지가 왔나 보네. 누구지? 망망이님이네. 전 괜찮아요.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몇 대 안 맞았어요. 그건 시크릿. 아, 내가 아델라님의 병에 전염됐나. 뒤에 저거 러브인 라이브인가? 어? 돌고래님도 러브인 라이브 아세요? 러브인 라이브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제 인생엔이거든요. 이거 보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대로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